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7매끼 이렇게 오구로 날잖아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아, 네. 하는 거 바쁘셨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오늘 엄마를 오늘 여기다 담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애씨한테 남겼던 모든 흔적들을 가지고 가시라는 의미로 한 거고, 이거는 엄마가 이제 옷을 새로 갈아입으실 거고. 사람이 죽으면서 사문이 있어요. 사문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뿔뿔이 흩어진 사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인다 해서 이런 위로 안으로 이렇게 엄마의 혼배를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놓고 어머니를 가슴에 품어놓고 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임시 제자를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정성 드릴 적이 없지 부정영정이 없겠는가. 예. 낱낱이 들어오는 만부정 천부정 오늘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김씨 가정 안에 들어오는 우환이다 부정이다 있으면 낱낱이 거들어 가볼게요. 김씨 가정에 부정영정 걷자고 하니까 부정영정만으로 내 아니시냐? 예. 오늘 이 가정 명당에 첫 번째로 진부정, 진상문이 들었던 부정이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안 된 진상문을 말았다. 먼저 들어오는 이 상문 부정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동토다, 동법이다. 예. 나무를 건드려서 목신화 부정이고 쇠를 예. 달아서 석신화 부정이다. 그래서 집을 뜯었다 고쳤다 했던 동티 동법의 부정이고 오늘 낱낱이 이렇게 김씨 가정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 부정을 걷고 다니까 아버지 개고기 살아생긴 개고기 안 먹었나? 모르나? 이렇게 개고기도 많이 다뤘던 부정 이제 영산화 부정도 들어오고 산에 산신에 산소 기장을 했는지 파재꼈는지 이야기는 들어봤나?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 가정이 산수 이장 바람 부정 이렇게 낱낱이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걷어가고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부정을 걷고 나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오신다. 지금부터 어머니 모시고 풀려가 봅시다. 예.
니가 요래 주려고네. 어? 그만히 괴롭히지.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잘못한 게 많지. 어? 오늘 그래도 내일에 풀고. 나 진짜 미안해. 고생만 시켜서 진짜 미안하고. 내 두 번 다시 찾지 마라. 오늘 이러고 나서 그 집 정리를 싹 해라. 응? 내 물건도 다 예쁜지고 사주고. 응? 예. 나는 더 이상 네가 그 방에다 가둬놓는 것도 싫고. 나는 엄마 보내기 싫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그래. 걔 오늘 이래 봤으면 됐고. 예. 나는 오늘 선생님들이 길문 열어주면 그 길 따라 갈란다. 그러니 물건 끝에도 나를 묶어두지 말고. 응? 네 마음에 나를 찾아서도 꿈꾸지 마라. 알았나? 아니, 나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그랬던 거고.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빌라고. 됐다. 죽어가지고 나한테 용서해본들 내가 그 마음 내가 다 주고 간다.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게. 살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 엄마. 오늘 엄마랑 가면 편안해진다. 너 열심히 잘 살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응? 엄마는 이렇게 다 닦고 하고 가고. 안고 가고 저도 갈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세요. 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자는 이렇게 오구마리를 해서 잠시 풀어놓고. 예.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왕자 갈 길, 저승 갈 길 그렇게 간단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오구대왕 길문을 열어놓고 오늘 김씨 가정이 우리 엄마 고시죠. 어, 고시 왕자는 이렇게 오늘 알고 가고 닦아 갈 테이니 오늘 이 안에 남아있는 자녀도 다 걷어서 간다고 하니 그리 알아 진작 가시랍니다. 예. 아이고 좀 힘들었다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 우리 김씨 공주방석 이렇게 상문에 걸려있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상문고로 풀고 가보고 닦아 가볼 테니 그렇게 갑시다. 예. 그래 오늘날에 상문고로 풀고 갈 적에 어머니. 예. 다시 한번 들어서서 그러신다. 따라 내 따라. 살아서도 네 걱정이고 죽어서도 네 걱정이다. 예. 그래 살아서는 무서웠지만 죽었고 나니 네 걱정이다. 맞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잘 살게 엄마. 그래 이 살아생년에 칠성도 모르는 내재고 산신도 모르고 용신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내재 아니더냐. 그래서 내 새끼가 이래 된 것은 죽어서는 이제 죽어보니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았고. 예. 살아생전에는 나도 아무리 아무리 알려고 뼈를 써봐도 모르겠고 머리를 써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풀고 갈 적에 우리가 이제는 의미가 몰라서 네가 내 딸이 이래 됐다면 내 딸은 살아생전에 칠성도 알아가고 신도 알아가라고 하는 이거 읽어주려고 왔다 아닙니까? 그래도 고맙다. 예. 아니 엄마 미안하다. 아니 엄마 내가 미안하고 내가 이제 잘 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는 내 상문고는 풀고 가고. 예. 그래도 가기 전에 내 딸하고 풀고 가자고. 맞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네 몸을 빌어서 엄마가 싣고 풀고 가고 싶으니 내가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놀라지 말고. 알겠어 엄마. 알겠냐. 네, 엄마.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 가볼게요. 네.
오셨어요. 예. 어? 알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딸아네, 딸아네, 딸아. 살아 생전에 못했던 거 이렇게 죽어서나마 혼이라도 내 딸 몸이 와서 풀어보자고 예. 하니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다. 남은 혼백이 있다면 낱낱이 여기에다가 자리 걷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딸하고 실컷 풀고 갑시다. 예. 알았지요? 그러니까 미애도 오늘 실컷 풀어줘야 된다 엄마를.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이렇게 떨리면 떨어져라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성질이 나면 성질을 내고 맞습니다. 네 입으로 다 풀어줘야 예. 엄마가 가실 수 있다. 알았지? 어? 그렇게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갈게. 갈게요. 어머니 실컷 풀으셨어? 미애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도 됩니다. 실컷 푸시고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고생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참으셔서 고맙고. 그렇죠.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해. 속이 시원합니까 어머니? 오늘 나는 풀고 가서 기분 좋고 우리 딸하고 풀어서도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미애야 속으로 엄마 나 울고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웃으면서 살게 하고 전해드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오늘 실컷 풀고 가세요. 알았지요?